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셀 버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소환을 미국 의회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버트 대행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방수권법 이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버트 대행은 국방수권법이 실행되면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미국과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대응에 협력하는 대가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합의 내용이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 등 합의에 담긴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한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기꺼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관세 부과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IT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면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들에게 중국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207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69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700선까지 단숨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강세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고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페드 측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다우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5%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뉴욕 증시의 호재와 악재 함께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를 토대로 우리 증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던 지난주 증시 점검하고 이번 주 증시까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측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등세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바닥이 확인되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토대로 오늘장 대응 전략 마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7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70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슈들 좀 있었나요? 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단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 일단 뭐 그 중국이 화해적인 어떤 그 제스처를 보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FOMC, 특히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그동안 뭐 잔잔했었던 어떤 그 이슈들, 계속 뭐 지속됐던 이슈들, 하나, 둘씩 해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 이제 조금씩 감지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 5주 만에 반등 양상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었다. 코스피 한 1.5% 상승, 코스닥 한 3%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의 반등 부분보다도 오히려 미국 시장의 반등에 조금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 실질적으로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5%대, 4.7% 상승, S&P 500이 4.4%, 나스닥이 3.9% 상승. 우리 시장의 3배가 넘어서는 그런 주간 기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만큼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슈. 특히나 이 뒷부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더 부각이 되어지면서 시장 반등 양상을 크게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확인의 무게가 상당 부분 실리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수 때 이제는 서서히 매수 기조로 돌아가도 전혀 좀 그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6월 28일에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이 부분에서 설사 실효가 없는 어떤 그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은 계속되는 어떤 그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기운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는 속에서 FOMC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면, 그렇더라도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의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불어들어오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 다 악재 쪽과 호재 쪽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속에서 일단 개선의 어떤 그 움직임,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개선의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오히려 시장 FOMC의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촉발했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부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의 둔화세가 시장 예상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FOMC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죠. 물가라는 부분과 고용이라는 부분.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FOMC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앞당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상당히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4.7%의 주간기준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3.9%의 주간기준 상승. 미국 시장은요, 우리 시장보다 더 그 주간기준 하락폭이 더 컸었습니다. 무려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7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5주 만에, 그러니까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5주 만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호재라는 것이 결국은 뭐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악재들이 호재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실망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상당 부분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FOMC에 대한 금리 완화 기대감이 한껏 한층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있으면 이번 달 말이죠.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무역 갈등이 소위 말하는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을 여러 가지를 엮어가면서 스몰딜의 형태로 스몰딜의 형태로라도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죠.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실질적으로 오늘 관세 부과 기일입니다. 5%에 대한 관세 부과. 이 부분이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지난주 미국과 멕시코 간의 발표문까지 뭐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면서 시장 부담감을 한껏 완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금리 완화 기대감이 분명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어떤 그 합의, 뭐 완벽한 합의를 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미국의 어떤 그 요구사항, 대다수 멕시코 쪽에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뭐 그 관세 부과 스케줄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6월 10일부 오늘부로 관세 부과하기로 했었던 5%의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있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타성한 상당 부분 좀 완화되어지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리고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 지난주 분위기, 지지난주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는 그런 시장의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번 주 시장 내 아마도 최대 감신사항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건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어떤 그 방향성, 이 방향성에 상당 부분 시장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이제 서서히 불어닥치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 관점의 시장 대응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과 낙폭 과대 관점의 시장 대응 상당 부분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주 관심사항 첫 번째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두 가지 팩트로 우리가 조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5월 고용지표가 상당 부분 둔화되었다. 신규 일자리 그리고 뭐 고용의 어떤 그 증가세의 둔화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FOMC의 금리 인하 내지 금리 결정을 위한 두 가지 정책 목표 분명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물가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 고용지표가 상당 부분 둔화되게 나타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저 물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약간은 조금 좀 시장 내 어떤 그 불투명성을 좀 나타내면서 조금 좀 혼돈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 지난주 말에 있었던 고용 지표의 둔화세가 확실하게 FOMC의 금리 인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이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시장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뭐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중국 제품에 대한 일부 25%의 관세를 한 2주 정도 연기를 했죠. 아마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기에는 서로 간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를 무마시키면서 서로 간의 명분 찾기를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결과, 하지만 미국의 어떤 그 무게가 워낙 크기에 보호무역에 반대라는 그런 성명은 제외됐다라는 문구, 이 부분 아마도 계속되는 어떤 그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는 시장 내 이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G20 정상회담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G20 정상회담보다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더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저가 메리트란 부분이 있겠죠. 이제 바닥권이 확인되고 가고 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저가 메리트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의 안정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보시면서 시장 평균 PBR 0.8배. 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안도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식을 사도 절대 절대란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주식을 사더라도 손해를 볼 정도의 지금 주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 안도감 분명히 시장 속에 잔존하고 있다 라는 부분 조금은 좀 편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셔도 좀 큰 무리가 없겠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번 주 시장 내에 우리가 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요 이벤트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물가 지표고요. 하나는 소비 지표가 되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왜 중요하냐? 소비 지표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가 지표는 FOMC 특히나 지난주 미국 시장의 4% 5%의 급등 양상을 만들었었던 가장 핵심 배경은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물가 지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소비가 미국 전체의 어떤 그 개인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비 행태 소비 지표가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는 점 꼭 좀 마음속에 넣어두시면서요 이번 주 일단 화요일과 수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이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12일 수요일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그리고 중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지수 동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입니다. 14일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제 그 발표 예정에 있죠. 소매 판매는 그 나라, 그 국가의 그만큼 경제 상황의 척도, 경기 활황의 척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줄 여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 물가 지표와 소비 지표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발표되는 지표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거의 5%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다우지수 주간 기준으로 7주 만에 반등세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시장을 눌러왔던 악재들이 점차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왜 급등을 했을까, 지난주. 일단 뭐 세 가지 간단하게 뭐 정리가 되죠.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세 우려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시장 분위기, 급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무려 5%의 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초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실물 통상 정책 중심에서 이제는 통화 정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동 중이다라는 점. 그만큼 유동성 장세의 시장은 상당 부분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점.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분명히 금융권에 대한 금융업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재업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시장 내 가장 1번 타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연준의 핵심 인사들,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인사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올해 FOMC 회의는 연례 회의는 총 5차례 남겨놓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근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점 빠르면 6월, 암만 늦어도 9월달에는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렇게 되면서 올 연내 금리 인하 정도를 올해 두 차례 정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주 앞서 말씀을 드렸죠. 물가라는 부분과 고용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지표인데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시장의 상승을 오히려 FOMC 금리나 기대감으로 키웠다라면 이번 주는 물가라는 부분이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물가 지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런 그 두 가지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고 소매 판매도 긍정적이고 조금 전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된다라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강세장이 도래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경기가 소매 판매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면 이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경기 부양책 정도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따라서 소매 지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지 이 속에서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내 바닥권을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지속에 어떤 그 힘을 실어줄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의 금리 인하로 이 강세장에 대한 가능성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할 텐데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그리고 시장 상승 모멘텀, 만약 상승이 지속되어진다라면 그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5주간 우리 시장의 하락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하락폭이 점차 둔화되어서 수렴 과정을 지난주 겪은 이후에 다시금 지난주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죠. 지난주는 1.5%의 상승, 2주 전 0.17%의 하락. 수렴 과정을 만들어냈다. 그럼 그 수렴 과정은 결국은 바닥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그 지지선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는 점으로 인식을 하셔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외국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반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오르는 주식, 가장 먼저 반응을 받는 주식, 결국은 고성장 기술주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낙폭과다라는 관점의 접근, 그리고 환율 수혜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멕시코에 대한 안정 양상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각각 반도체에 대한 낙폭과대, 그리고 소재와 가전업종에 대한 환율 수혜 기대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멕시코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상호 안정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뭐 일단 뭐 시장 내 아직 풀리지 않은 다양한 이슈들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뭐 G20 정상회담이랄지 아직 뭐 기업 이익의 반등 시점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인의 핵심 이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FOMC 금리 완화, 또 하나가 있다라면 기업 이익의 반등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부분, 계속돼서 지연되고 있는 기업 이익의 반등 시점, 이 부분이 확실하게 3분기로 딱 못이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면서요. 계속되는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의 어떤 그 움직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이익의 반등 시점,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2분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3분기로 확실시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결국은 시장 내 다소간의 좀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일단 바닥권에 대한 안정화, 상단이 조금 좀 열려 있지만 상단은 앞서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슈에 의한 제한 요소, 이 부분의 어떤 그 변화 양상만 우리가 캐치를 해본다라면 시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런 계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 급락 후에 5주간의 수렴 과정을 만들어냈고, 예, 시청자분들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 뭐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근데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보다는 조금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낙폭 과대라는 부분과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 유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가장 먼저 최선호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업종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화 절하에 대한 수혜주, 이제는 우리가 원화 절하에 대한 수혜주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고성장주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결국 좀 축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러면 고성장주 결국은 뭐 5G랄지 자율주행이랄지 미디어 게임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총대형주 당연히 외국인의 어떤 그 유입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반도체랄지 소재랄지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 결국 이런 두 축으로 고성장주와 시총대형주 이 두 가지 축으로 한번 시장 전략 조금 좀 압축하셔서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신문을 장식하는 경제 토픽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해석과 견해를 들어보는 신문현답 시간입니다. 센 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현답 시간에 예병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제가 뭐 종목들 잘 맞춘 게 아니고요. 시장덕을 좀 봤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숲이 안전해야 결국은 나무가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전체적인 숲의 안정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업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관심을 가져볼까 분명히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현답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좀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귀 좀 더 세우시고 그리고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이죠. 이 통신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하웨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온다면 이 통신 관련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 장비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 자, 다산 네트워크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v4, IPv6,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S넷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S넷도 장중에 거의 한 8-9%대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는 종가가 7% 이상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꼭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지금 평화 모드를 만들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원봉 씨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 그렇다면 자 화해 모드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아난티가 한 3%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약 관련주 중에서 또 대웅제약 얘기 좀 드렸죠. 결국은 이런 제약사 즉 글로벌 제약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웅제약이 조금 강하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프로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문에서 힌트를 다 드리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시브 크라우드 테이크 투 스트리트 인 라스트 파이트 홍콩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홍콩을 위해서 마지막 싸움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홍콩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주최측 추산으로 한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오버 1 밀리언 요 얘기가 나오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뭐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홍콩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결국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용할 것 같으냐면 미국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최근에 대만에서 대만조차도 국가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도 이걸 미국이 잘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기회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홍콩 사태를 과연 트럼프가 어떤 기회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만의 차잉인원 총통에 대해서도 트럼프 초창기에 통화를 하고 막 했었죠. 하나의 1대1로 뭐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행보를 보였던 게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회로 딱 쓸 것 같아요. 그죠? 경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 자, 이 부분을 쓸 것 같은데 관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그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내우 외환을 겪는 꼴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진핑 대통령이 약간 손을 드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냐. 트럼프는 친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주말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할 것 같고 트럼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선점, 경제 우위를 선점하는 기회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 한 번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한 번에 더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이 급등을 좀 해준다면 여러분들 현금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걸 미리 알아야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할까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볼까요? KCGI, 한진칼 분쟁에 강남 부자 끌어들이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KCGI가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죠. 행동주의 사모펀드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인데 이 KCGI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 주식담보대출까지 하겠대요. 주담까지 하겠답니다. 그죠? 이 주담 왜 할까요? 주담 왜 할까요? 주식 수량을 늘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분을 확보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분 확보를 지금 KCGI가 계속하고 있어요. 15.98%까지 지금 지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이 조양호 및 특수관계자를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행동주의 펀드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우리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이냐? 한진칼 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진칼 우를 주담을 맡겨서까지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겠다. 이건 뭐야?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들. 즉, 이 부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 기사가 나온 만큼 주가가 약간은 가파르게 올라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라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별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별표 3개까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칼 우입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적 행보.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늘려가는데 주식 담보대출까지 내가면서 늘려간다. 그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요거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배민, 야놀자, 타다, 스타트업 첫 경제사절단 동행. 스타트업 회사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핀란드하고 이런 방문을 하는데, 그죠? 왜 이 사람들 데리고 갔다? 그죠? 순방에 53개사가 총출동했다. 혁신성장 모델 모색하고 있다. 즉,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죠. 어딜 통해서요? 바로 창투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창투사 주식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창투사 뭐 있습니까? 대성창투 있죠. 그 다음에 AT&INVEST, Q캐피탈 이런 종목분들 있습니다. 자, 창투사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 봐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따라간 업체가 53개사입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자회사의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자, 카카오 있겠죠. 그죠? 카카오 모빌리티. 그죠? 카카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가는 회사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위즈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위즈돔은 공유버스 시스템이죠. 이 공유버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회사가 있어요. 어디냐?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 따라갔어요. 그죠? 이 53개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이슈, 즉 기관들의 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는 결과적으로 이 기사, 이 정책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모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DA 테크놀로지.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느냐? 바로 창투사. 이 창투사를 통해서 벤처 펀드를 이제 육성한다. 이 부분이니까 대성 창투,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 다음에 큐캐피탈, 이런 창투사 관련주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그들의 싸움에, 즉 경제 싸움에 대한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요, 신문을 봐야 됩니다. 신문, 약간은 구시대적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여러분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찾아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의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